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수달 유튜버 개미 유튜버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돼지 유튜버 분을 오늘 만나보러 왔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하시면서 또 샵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두둥 와우. 아 귀여워. 이게 레오파드 그 보안 거네. 이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자 이쪽이거든요. 오 다 왔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소리 들려. 돼지 소리 들려요. 와.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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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진짜 돼지가 있네. 안녕. 이야. 야, 코 엄청 볼렁볼렁거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를 네. 하시면서 돼지를 기른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아, 예, 이번에 키우게 됐어요. 아, 혹시 간단하게 네. 채널 홍보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코큰 남자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저희가 키우는 미니 돼지, 돼지부터 해가지고 좀 뭐 파충류나 양서류, 네. 그 외에 다른 키우는 포유류 동물도 있어요. 걔들에서 이렇게 좀 골고루 올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어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아시죠? 야 이게 보면은 이제 돼지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가 파충류 샵이에요. 파워나스터라고 겸사겸사 이게 지금 돼지 친구가 그 돼지라고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할 텐데 너 돼지 맞잖아. 그치 돼지야. 지금 여기 보시면 이름은 돼지. 이게 분양하는 친구도 아니고 네, 주인 허락 없이는 이게 만지거나 뭐 놀래키거나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이구 돼지야. 어이구 너무 귀여워. 이 살짝 이렇게 터치해봐도 되나요? 아, 네. 이제 얘가 위에서 네. 아래 내려가 무서워거든요. 아. 이 아래 코 아래에서 내려가줘야 안 무서워요. 어이 뭐야 야. 어 뭐야? 이렇게 침이 많이 흐르냐? 돼지 안녕.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꼬 이거. 와. 제 유튜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네. 훨씬 작았거든요? 이제 그때 네. 찍었던 게 한 일주일 전? 와 곳에 큰 거예요? 네 얘네가 성장이 거의 4년에서 5년까지 성장을 해요. 야 어디가? 돼지야 이리와. 오와 뛰는 거 봐봐. 야 근데 얘는 종이 돼지긴 한데 네. 정확하게 명칭이 있잖아요. 혹시 뭘까요? 흔하게 미니 돼지 중에서도 네네. 가장 유명한 베트남 포크벨리라는 친구예요. 이제 보통 저쪽에 속하는 친구들이 이제 검은 색깔도 하얀 색깔이 얼룩으로 네.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키우게 되는 미니 돼지 종류예요. 어, 얘가 오! 여기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 제가 다시 끌 수 있을 거예요. 야 돼지야 얘가 주인 인식은 있는데 주인보다 밥이어가지고 밥 끼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돼지 엄청 영리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뭐 그런 거 보니까 인터넷 쳐보니까는 네. 뭐 약간 훈련? 아 얘네가 이제 사람 3, 4살 정도 기능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요? 네 지금부터. 어이구 그래서 지금도 훈련 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동작이. 어?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보시면은 아, 간단한 귀여워. 거 손! 어, 뭐야 네, 발가락 이렇게. 야 발가락 뭐야? 발가락 두 개였어? 야 방금 보셨어요? 야 돼지야 손! 다른 건 다 안 줘요. 오 진짜요? 네. 돼지 손! 바로 오! 이야 다음 할 수 있는 게 돼지 돌아! 돌아! 오! 그렇지. 아 지금 돈 거예요? 네 제 몸을 한 바퀴 돌게 가르쳤어요. 와 이게 귀여워서 돼지 돌아! 돌아! 오 반대로도 도는구나. 아 돈다는 개념을 안 해. 네 얘 같은 경우는 좀 음식을 씹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씹고 있을 때는 좀 말을 안 들어요. 아, 자기가 음식을 다 먹어야 또 말 들어요. 다 먹고 없어지면. 네. 아, 근데 말 되게 잘 듣는다. 오 뭐야? 일부 차 여기 왔으니까 집 들어간 밥 주는 거 알아서. 아 들어갔다 빨리 나온 거구나. 돼지 네. 하우스. 와. 진짜 영리하다. 돼지 점프. 그렇지. 어? 한 거죠? 네. 아 이게 밑에서 봐야 돼요. 아 점프! 점프! 그렇지. 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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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 했어요 여러분. 한 거면 한 겁니다 알겠죠? 네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인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돼지 친구들은 약간 이제 사육할 때 네.
굉장히 좀 더럽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돼지가 원래 엄청나게 깔끔떠는 깔끔한 동물이잖아요. 막 샤워도 잘하고. 여기 사육 공간 보시면요. 네네네. 지금 여기 집이 있잖아요. 그치요. 이쪽에 지금 물그릇이 있잖아요. 밥그릇이랑. 네네.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화장실이에요. 보시면 저기 있죠. 이제 애들이 네. 자기들이 먹는 공간이나 이제 자는 공간에다가는 번을 안 봐요. 아, 얘네 분리 다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많이 배변판에 자기가 똥을 싸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똥이 있으면 거의 다 다시 안 싸요. 옆에다가 싸요.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배변 패드에다가 저 오줌을 싸놓은 거예요. 싸기 때문에 저희도 안 싸고 옆에다가 응가한 거예요, 따로. 이야, 돼지 역시 영리하다. 야, 여러분들 강아지보다 영리하다는 이 미니 돼지 친구를 코큰 남자님께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계신데, 그럼 나중에 크면은 네. 어떻게 사육을 하실지? 일단 아직 어려서 여기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보이진 않지만 뒷공간이 있어요, 매장에. 아. 좀 더 커지면 거기서 키우다가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돼지 크기가 나와버리면은 네. 그때 이제 방을 잡아서 거기서 아예 키우려고. 아. 얘는 이제 가족으로 데려온 친구라서. 돼지야, 또 뛰어봐봐. 돼지야, 일로와. 아, 뭐야. 강아지다. 좀 누르면은. 돼지야, 여기 간식 먹자. 돼지. 일로와. 일로와. 아무것도 없지롱. 다시 가세요. 와. 우와. 와. 너무 귀엽다. 땅다람쥐. 네. 리처드슨 땅다람쥐. 어, 얘 어떤 약간 프레디독 닮았어요. 이제 별명이 미니 프레디독이에요. 어. 이제 프레디독의 한 3분의 2 정도만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너도 너무 귀엽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엉덩이도 엄청 부드럽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우와, 이 고슴도치도 키우시네요. 아하, 이게 얼굴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너무 귀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사장님 역시 생물을 좋아하시니까. 와, 이게 여기 태구. 야, 이런 비주얼 여기 보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뭐야? 야, 뭐 한수는 왜 짚고 먹어? 아이고, 귀여워라. 와, 이 친구도 진짜. 야, 끌어안고 자고 싶다. 저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와, 이 엄청 착하네. 그리고 네 번째 털 달린 동물. 사장님, 네. 그. 확고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 친구는 네. 털이 빠져요. 아, 얘는 빠져요? 털이 빠지면 알레르기도 올라와요. 아 그래서 사장님 직접 안 만지시고 직원분이. 네, 아. 잘라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 아시죠? 친칠라입니다. 귀여워, 눈도 귀여워.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 와, 밥 주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오, 네, ASMR. 여러분들, 우리 떼찌에 ASMR. 야, 돼지야, 지금은 애기인데 나중에 컸을 때 또 보자. 아이고, 이 돼지 친구들은 꼭 먹을 때 꼬리 흔들더라고요. 얘네들도 약간 강아지랑 비슷하거든요. 기분 흔들면 기분 좋거나 아니면 호기심 많을 때. 아, 진짜요? 얘네도 겁 먹거나 기분 안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안 숨겨버려요. 아, 저는 이 다리 있죠. 굉장히 네. 앙증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발굽이어가지고 네. 긁히면 엄청 아파요. 아, 긁히면 아파요? 네. 아이고, 야, 베렛나루도 따끔따끔, 꺼칠꺼칠. 얘는 위에보다 배만 져주는 것도 좋아. 이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근데 보면은 약간 그 뭐죠? 팔레시라고 해야지. 뭐지 이게? 네, 이제 수제 미니 돼지 전용 사료예요. 아, 전용 사료. 네. 뭐 일단은 이 영상을 보고서 네. 이제 우리 돼지 영상을 보고 이제 돼지를 막 함부로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니 돼지라고 해도 얘네 먹이 조절도 안 할 경우에는 거의 100kg가 넘어가요. 그냥 100kg요? 네, 100kg가 그냥 넘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 이걸 보고서 미니 돼지를 입양하시고 좀 무기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아. 네. 그래서 막 키우셨다고 하면 정말 이 친구 나중에 사람 성인 남성만한 사이즈 나올 텐데 담당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정말 생각 많이 해보고 키우셨으면. 이거 영상 보시고 네 막 그런 분 있거든요. 이제 삼겹살이라든지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가족으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고 약간 속상해가지고 네. 그런 약간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네.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상한 말 하면 성남 불주먹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믿고 있을게요. 무섭죠, 여러분들. 피 안 차면 어우, 삼촌 갈게요. 돼지 다음에 봅시다. 맘만 먹었으니까 좀 자. 옳지.
아, 여러분들 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굉장히 돼지가 귀엽다 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친구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세생.